이제 서관덕 셰프의 참치 참치전. 제 아, 두치전이죠. 두치전? 참치 김치에서. 오. 오 역시 아이디어 메이크. 완전 이름 잘 졌네. 자, 이 정도 칭찬받을 줄 몰랐는데. 두치전. 두치전. 네. 중요한 건 가을엔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비가 오겠죠. 집에서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참치전을 하겠습니다. 재료는 고추, 양파, 참치, 계란, 김치, 아~ 그리고 밀가루까지. 김치 다 있죠. 참치는 구매하면 되고요. 굴러다니는 고추와 양파만 넣으면 됩니다. 양파를 잘 잘게. 접시 이쁘지 않나요? 어, 접시 굉장히 예쁘네요. 역시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네? 네? 아, 그러네요. 혹시 양파에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네, 그거죠. 양파는 아디오? 아디오 아자오였나? 양파는 그거지. 애송이 사랑? 애송이 사랑. 애송이 사랑 맞아. 애송이 사랑. 애송이 사랑이 가까이 내 곁. 양파 잘게 썰어주고 고추도 네.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왜냐? 고추가 어떻게 썰어달라고요? 고추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네.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네. 중학교 때 네. 제 친구가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어디 놀러 간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전 양파, 고추를 썰었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크니까 어차피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위로 이렇게 썩썩썩 썰어주세요. 잘게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주인공인 참치, 전 사조 참치를 쓰겠습니다. 사조 참치는 뚜껑이 달라요. 손 다치지 말라고. 손 다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안전하게 네. 와. 이렇게 해서 물을 좀 짜주시고. 자, 참치가 들어갔고 이 정도 양이면 계란 두 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제가 계란을 좋아하거든요. 계란 두 개 정도 넣어주세요. 자, 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이니까 밀가루를 사용할게요. 부침가루 있으시면 부침가루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밀가루를 쓰겠습니다. 한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저 세 스푼 넣을게요. 김치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넣어서 달걀 2개, 밀가루 세 스푼이요. 네. 여기 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왜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계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도 있고 네. 너무 물이 많아져 버리면 전을 만들 때 커져가지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잘게 섞어만 주면 돼요. 최근에 강남으로 이사 오셨다고요? 저 송파 사는데요. 반죽이 완성됐고요. 이제 전을 부치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기름을 넉넉히 불러주시고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달궈지면은 살짝 불을 줄여주시고 이거를 사이즈에 맞게 원하는 사이즈. 나는 이렇게 먹고 싶다면 크게, 나는 이렇게 귀엽게 먹고 싶다면 전 이 테이블만한 사이즈를 원해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차라리 난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이거 한번 뒤집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 숟가락씩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주세요. 되게 금방 만들죠. 이게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전 부치는 것처럼 동그랗게 그냥 부쳐주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물 은은하게 지져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센 불에다 하게 되면은 수분이 좀 많기 때문에 아래는 색깔이 났지만 속은 축축할 수가 있어요. 은은하게 계속 지져주면 됩니다. 자, 시간 맞춰서 뒤집고 시간 맞춰서 뺄게요. 어, 났어요. 자, 된 거 옮겨주시고 기름 좀 안 빼주세요. 아, 키친타올이 없어요. 키친타올 네. 여기 있던 거 같은데. 아니 오해 오해. 10 9 8 3초 남았어. 2 여러분 땡! 맛있겠습니다. 와. 진짜 간단하게 저 10분인데 진짜 금방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완성된 참치 전이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간장이 없나요? 간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 참치와 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밥 반찬, 술 안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네. 안 익지 않았어요. 어떤가요? 맛있나요? 저도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김치의 맛 때문에 개운하네요. 맛이 개운하고 네, 안에 재료들이 엄청 다양한 채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짭짤하면서 개운하면서 고소하고 이거는 술안주 밥이랑 먹어도 괜찮지 않아요? 김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나 보네요. 맛있네요. 네. 여튼 이렇게 해서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사조 참치를 이용한 참치전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엔 뭐 먹죠? 다음에 우리 뭐 먹어? 다음에 뭐 먹지? 다음에는 뭐 먹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삼구삼구 또 봐요. 네, 삼구삼구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